동맹이 빠졌어요. 동맹 빼면은 북한 뭐 좀 욕을 안 먹나. 북한에서 아주 저급하고 정말 천박한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뭐 걔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방 체제가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미연합훈련 지금 없애고 축소하고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훈련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 참관 해보셨습니까? 네? 해도 장관!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왜? 지휘하고 있는 북방 장관을 뭐 훈련 참관 해봤냐? 언제로 그렇게 해도 우리 겁니까? 우리 군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군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 오늘 뉴스타파의 첫 번째 이슈 바로 이건 4위와 6위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막말 폭탄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까지 우리나라 참 골치가 아픈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잠깐 보신 것처럼 중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긴 화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욕 엄청 먹었어요. 뭐 대통령이 뭐 모욕, 능멸, 내가 정말 참을 수 없게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정경두 장관까지도 뭐 엄청 욕을 하더라고요. 장관이 따끔하게 점잖게 한마디 하셔야지. 이게 뭐 충신입니까? 북한에서 아주 저급하고 정말 천박한 그런 용어들을 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일이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뭐 걔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국방태세가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청이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 진다고 그 같이 맞부딪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최근 여러 비판을 의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정경두 국부장관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요. 화면 보시면 좀 그래픽 좀 더 순서를 속도를 내볼까요?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만석 부장. 마청이 막내가 재롱앙탈 부린다고 상대하지 않는다. 청와대 기조보다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또 뭐 걔들이 뭐라고 하든 그 국방태세는 굳건하다. 이런 또 그 말도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북한에서 정경두 같은 뭐 웃기는 것을 내세워서 허튼 막말을 뭐 늘어놓는 것은 뭐 기름으로 불을 꺼보려는 뭐 수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 본인을 향해서도 북한 쪽에서 굉장히 그 심한 그 모욕적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청와대라든지 그 국방부에서는 이런 그 북한의 어떤 그 거친 언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 좀 로키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정경두 장관이 뭐 작심을 한 듯이 북한에 대해서 좀 그 북한의 이런 그 거친 언사에 대해서 그 상당히 좀 센 어조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종우 씨,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청와대는 유화 모드로 나가도 국방부가 이렇게 뭐 시참말로 이렇게 무르게 나와도 되겠냐는 비판을 좀 정경두 국방장관이 의식을 한 거겠죠? 네,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 우리에 대해서 비난한 것에 비하면은 너무나 로우키로 너무나 아직까지도 저자세다. 저자세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까지도 북한이 그렇게 욕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청주공항을 만들고 고철도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형제다 생각하는 거 보니까 국방장관이 만나 의심이 좀 갑니다. 자 그런데요. 정작 이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의 코털을 건드린 건 야당 의원들의 한미훈련에 대한 불신입니다. 또 한번 화면 만나보시죠. 한미연합훈련 지금 없애고 축소하고 그랬는데 그거 전에 하던 거 이상으로 더 잘하고 있다?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궤변을 그래서 훈련 계획하고 예를 들어서 훈련 참관 해보셨습니까? 네?
훈련 계획하고 훈련 참관 해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다 보고 나도 이렇게 에? 엄청난 연구를 하고 전문가 아니지만 그때 이 소리를 장관님 왜 아무리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장관 왜 믿지를 않으십니까? 왜 지뢰하고 있는 국방 장관을 에? 뭐 훈련 참관 해봤나? 네? 훈련 전문 안 하면 아니 걸로 간주하는 거죠. 훈련 계획하고 내가 전문가 아니라 네? 그렇게 겸하고 네? 어떻게 그렇게 해도 우리 겁니까?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 불안하기 때문에 제발 우리 군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대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저자세 논란보다 하종대 국장 이 얘기 훈련 참여해봤냐 이렇게 정경 국방장관이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거든요. 얼굴도 상당히 온화해 보이잖아요. 저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없는데 사실 국방 장관이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 의원이거든요. 거의 원내대표급 의원인데 거기다가 뭐라는 훈련 계획하고 한번 참가해 봤느냐 이렇게 면박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오래 하고 있는 군사훈련들이 제대로 그 전하고 그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제가 한번 궁금해요. 예. 지금 북한에서 처음으로 을지 프리덤 가이드 훈련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요. 야위 기동훈련이 아니에요. 이 지수훈련이라고 해서 한미가 그냥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반격하고 다시 우리가 방어한 다음에 북한까지 반격하고 그다음 북한 통일하는 이거를 한번 직접 도상훈련, 직접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세게 반발하죠. 그전에 독수리 훈련이라든지 아직 남은 뭐 맥스언더라든지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는 안 하니까 한 번도 북한이 반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수훈련조차도 북한이 반발하는데 과연 그전에 다른 훈련들을 과거처럼 잘해왔다. 더할 나위 없이 잘했다. 이렇게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이주영 의원이 정경도 장관한테 확실히 좀 화를 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오늘 국방위 전체 회의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설전을 짚어봤다면 지금부터 현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경도 국방장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오늘 강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필요 없으면 폐기하면 된다는 건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장관님한테 오늘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지소미아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서 우리 지금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고 정말 심도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되겠어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됐습니다. 바로 파기하면 되죠. 도움이 되지 않으면 바로 파기한다.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 실장님,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도 한 7번 정도 한일 군사정보 교류가 있었다는데요? 네,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모든 정보를 다 교환하는 게 아니고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를 한일 간에 서로 공유하는 것인데 일본 쪽에서 7차례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총 북한이 8차례에서 16발의 이제 미사일이나 이제 방사포를 쏘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5월 4일 날 뭐 불상의 발사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물어봤고 그다음부터 7차례 걸친 것을 다 물어봤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답변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냥 우리 것만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하고 일본이 가진 정보하고 합쳐가지고 북한의 미사일의 성격이라든가 발사 지점, 탄착점, 그다음에 궤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인즉슨 경제보복 와중에도 이렇게 정보 교류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것도 나중에 분명 나올 텐데 국방부 장관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김정은 시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일본에 대한 카드로 쓰겠다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그거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는 소리를 하게 되면 카드로서의 효과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게 카드로 가지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허만석 부장 좀 네. 의미 있는 얘기 신동아에서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단독 인터뷰했는데 네.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정경도 국방장관의 말처럼 저렇게 지소미아 폐기란 말조차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소미아를 건드리면 일본에게 가장 굉장히 큰 빌미를 주는 것이다라고 김정은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빌미를 주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지소미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한미일 안보 공동체고 한미일 안보 삼각 그 동맹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것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제 지소미아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국이 이제 그 파기를 하게 된다면 일본 쪽에서는 당연히 그 봐라, 한국에서 이렇게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일으키는 지금 이런 그 한일 간의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이 지소미아를 비롯한 한미일 안보동맹을 깨는 것,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것이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영향을 주는, 미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카드로 쓰려고 하다가 우리의 안보의 어떤 근간 부분까지도 건드리게 되는 좀 위험한 그 행동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경고인 것 같습니다. 저 말, 김정은 전 통상교섭본부의 말도 정부가 좀 유념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경도 국방장관이 작심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보 적폐라는 공격에 정경도 장관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보적폐라면 그게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당시에 참모총장 하면서 제가 지소미아 체결하는데 저한테 아무런 의견을 뭐 이렇게 구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충분히 이 그 실효성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잘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오늘 건건이 설전이 좀 있었네요. 김규혁 교수님. 그런데 저게 장관이 약간 책임 돌리는 듯한 뉘앙스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예, 그런 점이 없지 않는 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 협정을 할 때 지금 질의하는 백승지 의원은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은 다시 공군 참모총장이었고 그렇죠. 국방부에서 국민들한테 이 지소미아의 충분한 실효성을 설득을 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갔으면 지금 이 어려운 문제에도 이런 말이 안 나올 거 아니냐? 왜 그때 잘못해놓고 지금 와서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한미군사정보협정이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우세한 게 우리는 인간정보하고 지형정보를 더 우세하게 갖고 있고 일본은 신호정보, 영상정보, 통신정보에서 우세합니다. 사실 국민들이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요새 우리 인간정보는 많이 없어졌고요. 이 지난번에 우리 사거리 400km 틀렸을 때도 일본에서 정보를 줘가지고 600km로 정정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정서나 감정으로 할 게 아니라 정말 국가 안보 실익 차원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우리 신동아에서 조언한 대로 잘 이건 신중을 기해서 함부로 이렇게 파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 얘기를 분위기를 싹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신동아가 준비한 기획보도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3종 미사일 세트와 함께 공개한 신형 잠수함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그리고 미국이 급소를 찌를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병기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조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규 교수님. 예. 이 SLBM 북한의 이 잠수함이 말이죠. 이 모토가 있다고 하던데 조용히 더 크게 더 오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저 북한 잠수함뿐이 아니라 현대에 있는 세계의 잠수함 추세가 아주 몰래 안 잡히게 소리 안 나게 조용히. 그러면 아주 더 크게 이건 무장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면 올해는 핵 추진 잠수함처럼 아예 바닷속에서 몇 달에도 갈 수 있게. 그리고 더 깊이는 아주 깊이 심지어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거 뭐 900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잡힐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조용히 더 크게 더 오래 더 깊이 가고 있는데 북한은 아마 이거 따라오려면 아직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SLBM, 북한의 SLBM을 뭐 지금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지만 예. 좀 더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도 많아서 러시아 이 과학자들에게 많은 돈 주고 데려왔다는데요? 그렇죠. 그 태용호 공사도 증언한 적이 있지만 소련이 망할 때 러시아 군사과학자들 자존심이 제일 크게 상했습니다. 그때 북한으로 대로 이런 잠수함 기술자, 핵 기술자,
미사일 기술자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개발하는 거 보면 거의 소련급 모형을 유사하게 따라갑니다. 소련의 골프급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저걸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걸 따라간다는 얘기는 어쨌든 러시아의 큰 도움을 받아서 SLBM이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잠수함 하면은 사실은 소련이 미국하고 막상막하의 기술.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가 겨루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수함이 지금 저 그림에도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잠수함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군사 전략용으로 이경력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시 한 번요. 제 2경력. 세컨 스트라이크 케이퍼빌리티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예. 한 번 맞고도 숨어 있다가 제 2경력으로 때리면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지금 핵 시설은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서 미리 선제 공격으로 때려 버리면은 핵 시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닷속 깊은 곳에 SLBM 핵 추진 잠수함에 핵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 실장님, 저희 화면에도 나오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로미오급 잠수함 타고 한번 공개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왜 바닷속 경운기로 불리는 거예요? 저 로미오급 잠수함이 1950년대에 첫 번째 모델이 개발됐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뭐 모델이 이제 개선되긴 했습니다만은 저게 북한에 들어온 게 벌써 한 70년대에 첫 번째 이렇게 들어왔고 나중에 이제 북한이 그걸 이제 다시 북한에서 다시 만들어서 한 여자 한 20척 가지고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전 벌써 화면에 보듯이 녹이 슬고 해서 사실 저걸 타고 한국 같으면 저거 타고 아마 물속에 못 들어갈 겁니다. 겁이 나서. 그더군다나 이게 저 잠수함의 엔진 자체가 아주 그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 저 지나 물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쉽게 뭐 소나에 이렇게 잡힐 수 있는 그런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퇴역해야 될 만한 그런 잠수함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화면 다시 보시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미국과 중국보다 잠수함 개수가 더 많은데 바닷속 경운기라고 그래서 천천히 가고 심지어 김규 교수님 예. 이게 한번 제가 읽어 인간적 배로도 찾아볼 수 없는 충격적으로 좁은 실내다. 이게 유고급 잠수정입니까? 그 잠수함은 최소한 300톤 이상이 돼야 잠수함이라 그리고요. 그 이하 되는 건 잠수정이라 하는데 북한은 로미오급 20척만 잠수함이고 저 유고급 잠수장이라 한 90톤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뭐 할 수도 없습니다. 소대변 볼 수도 없고. 지난번에 우리 잠수함에 침투한 저거는 북한에서 그 작전국장이 나갈 때 그 생일잔치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마치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고 특히 건드기 어려운 게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동태 정도가 거의 되는 거예요. 초가지고 얼어가지고 그런 냉난방이나 또 이런 그 소대변 시설 뭐 잠자는 시절 그런 것도 없이 거의 웅크리고 앉아서 꼼짝 못하고 아홉 명 정도 타거든요. 아 그리고 아까 그 경운기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예. 이게 음향탐지 공진이나 광대역 음파를 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김종국 씨가 말씀한 대로 엔진 소리가 경운기 소리 나면 금방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 이제 보신 것처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북한 잠수함이 그렇게 현대적이진 않다는 분석들을 쭉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의 잠수함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공사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유사시에 미군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기대층으로 가자. 이게 북한의 생각이고 예. 다른 하나는 북한의 총적인 대남 군사 전략은 한반도에서 유사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 미국의 개입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개발된 골프급 3000톤급 잠수함은 핵탄두도 3개 심을 수 있고 그리고 김정은 실장님 보면 미국을 본토를 타격한 다음에 북한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번에 그 잠수함 자체가 골프급인지는 또 다시 연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양 자체가 로미오급을 약간 또 개조한 것으로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골프급이라면 항속거리가 17,600km나 되니까 일단 그 한 9,000km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LA까지 거리가 북한에서 LA까지 거리가 10,000km입니다. 그렇다면은 사거리 한 2,000km나 3,000km짜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LA 근처에서 한 2,000km 떨어진 데서 LA를 공격한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증원군을 보낼 때 만약에 북한이 협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배를 타고 가서 잠수함 타고 가서 LA를 공격할 텐데 당신들이 과연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느냐 협박하게 되면 미국이 주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주제를 좀 하면 이 SLB의 물에 급소를 찌른다. 왜냐하면 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투입을 주저할 수 있게 만드는 급소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북한의 SLB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 현재 이제 우선 첫 번째 잠수함을 북한이 3천 톤급 이상 건조한다는 건 상당히 그 어려운 기술이라고 그래요. 잠수함에서 최소한 바다 깊이로 50m 이상 들어갔을 때 충격을 받지 않고 SLBM을 발사할 수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SLBM을 최소한 3발 정도 꽂아서 발사하려면 최소한 잠수함 키가 3천 톤급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잠수함 아까 더 크게 한다는 이유가 SLBM을 많이 다룰수록 더 크게 해야 되거든요. 7천 톤급 이상 미군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지금 북한이 3천 톤급을 했다는 건 곧 4,500톤, 5,000톤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럼 잠재력이 충분하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북이 지금 핵시설이 핵 능력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핵 추진 잠수함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거기에 핵을 탑재한 SLBM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런 게 여러 척이 지금 김정부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와이 근처에 있다거나 LA 근처에 있다거나 그럼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걸 주목해봐요. 우리도 그래서 저런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슈 저희가 외교안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일찌감치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시죠. 미사일 추적 분석도 못하는 국방부가 지소미아 폐기할 수 있나?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화를 부르는 국방장관, 뭐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 이주영 의원 너무 흥분한다. 약간 좀 재치 있게 크크라는 단어까지 쓰셨네요. 예, 설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북한에게는 저자에 세이면서 국회의원에게는 각을 세우고 참관했냐고 묻는 국방장관의 자세를 비판하는 분도 있고요. 예. 마지막입니까? 예, 우리도 핵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 허만석 부장 정리를 해볼게요. 이 SLBM과 관련해서 국방부의 오늘 작심 발언 그리고 SLBM까지 얘기를 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자세인 것도 댓글처럼 있고 다만 뭐 그래서 국회의원과의 설전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 몇몇이십니다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국방계획을 좀 발표를 했을 때 그때조차도 예, 북한의 어떤 눈치를 봐서 뭐 여러 가지 뭐 참수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다 뺐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북한의 미사일 부분이 지금 뭐 이렇게 요격 불가능하다는 그런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는데 국방부는 특별한 근거를 대지도 않고 이것을 뭐 다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말은 또 한편으로는 또 뭐 오늘 잠깐 그 북한에 대해서 뭐 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좀 저자세인 그런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오늘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그 과거 때보다 더 잘 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좀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에 대부분의 한미연합훈련 중에 큰 것들은 다 폐지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국방부가 조금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쯤 아마 뭐 지소미아 폐기 여부가 결정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의 모습과 그리고 SLBM 북한의 소식까지 심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